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목회자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은 교회는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세우는 것이라며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숲을 이뤄나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탑동교회 박용환 목사는 26년 동안 진행해온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낭독, 합독, 팔랑카 사역 등을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목회 컨설팅 연구소 김성진 소장의 목회 컨설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